인천의 한 헬스장 입구.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.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. 또 다른 안내문.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인데 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하거나 대중교통에서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사람 등 아줌마에 해당한다는 8가지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. 이 안내문이 붙여진 건 지난 7일. 일부 고객들의 민폐 행동을 근절시키겠다며 헬스장 업주가 직접 붙인 겁니다. 젊은 여성 고객에 대한 성희롱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. 1시간, 2시간 뭐 이렇게 빨래를 하고 가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.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오면은 말도 안 되는 발언들 하면서 뭐 엉덩이가 뭐 튼튼하니 이쁘네 막 이러면서 뭐 비꼬시면서 헬스장 비품을 몰래 가져가거나 샤워장에서 장시간 빨래를 하는 통에 고객을 잃기도 했다고 호소합니다. 아주머니들이 이제 와서 막 자기네들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그나마 젊은 20대, 30대 이런 친구들은 다 나가버렸어요. 못 있겠다고. 온라인에서는 업주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댓글과 함께 아줌마는 다 그래라는 사고는 잘못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.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.